9시까지 30분 해야 회의는요 절대 길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기도회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러나 회의는 절대 길면 안 돼요. 그런데 딱 30분 하려면요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와야 돼요. 뭐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갑니다. 그러면은 11시 반에서 호흡기도 12시까지 30분 회의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저는 낮잠을 좀 자요. 낮잠 안 자면 좀 피곤하거든요. 점심을 안 먹고 낮잠을 좀 자요. 그러고 나서 직원들 격려했다가 현장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4시 5시 되면요 손을 털어야 돼. 왜? 7시 반에 집회가 있어요. 손을 털어야 돼. 이제 털어. 그러니까는 또 7시 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 정말 엄청나게 그 저녁 시간이 골든 타임이거든요. 골든 타임은 손님 만나야 되지, 접대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1년 반 전부터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접대한 적이 없습니다. 뭐 손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7시 반에 조찬 약속이 있더라고요. 조찬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아침 식사하면서 손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바빠졌더라고요. 와, 되게 바쁘네. 그런데 내가 왜, 나는 안 바쁜데 왜 저 사람 왜 저런 이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결론이 딱 하나 났어요. 왜? 저의 우선순위는 교회 중심입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예배 중심입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예수 중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를 딱 드리면은 이것은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뭐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하러 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뭐 세뱃돈 주든 말든 그저 감사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뭐 어떤 뭐 신학적인 정의를 좀 내린다면 우리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감사의 행위의 표시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창조의 기쁨은요 지금도 누리고 지금도 공기 중에 산소가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5분의 1이면은 이 5분의 1은요 5분의 1보다 작다 산소가. 그러면 여러분들 앉아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숨을 이렇게 쉬어. 숨이 안 쉬지갖고 갚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가 5분의 1보다 많다 이러면요 성냥을 착 캐면은 여기 성냥에만 불 붙는 게 아니라 성냥을 탁 캐면 거기서부터 불이 후악 일어나고 불바다 돼버려. 불바다. 여러분 용접할 때 산소통이 옆에 있어요. 그 산소통 완전히 폭탄입니다. 폭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는 5분의 1이어야 돼 여러분. 요게 창조의 기쁨. 여러분도 지금도 창조의 기쁨 마음껏 지금도 빨리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보면 승리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이 감격이요 사실은 예배 7시 반에 수요 예배에 7시 예배다 7시 반 예배다 저녁에.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시간이에요. 뺏길 수 없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이 수요일날 7시 반에 절을 부른다. 막 부를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부른다 안 가요. 7시 반에 안 갑니다. 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왜 거기 갑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봤자 한 5년 있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그냥 평생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 7시 반에 수요 예배 저녁 시간 만약에 오늘요 월요일날 7시 지금 집회가 딱 7시 반에 있다 이러면요 벌써 중심을 거기에 딱 두면요 바쁜 게 없어요. 그러나 막 바쁘고 막 우선순위 막 안정이 되면요 막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토요일날 결혼식이 4개 있어. 그러면 그 토요일날 결혼식 4개 있을 때 그 4개 있는데 우선순위를 안정하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러나 우선순위 딱 정해지면 하나 딱 정해지면 세 개는 봉투만 보내는 거예요. 봉투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 딱 정해지면 아주 널널해 널널해.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져서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뭔가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앵두 아시죠? 앵두. 예, 앵두 있습니다. 앵두, 그거는, 빨갛게 익을 때보다는, 반쯤 익을 때는 파랗고 빨갛고, 요런 게, 그걸 한번 딱 따먹으면은,
그거 딱 따가지고 입에 아 아, 아. 다 까먹으면요, 얼마나 시다고. 그, 이 귤을요, 딱 껍데기 까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알 껍데기를 또 까가지고, 돌 안 된 아이한테 그거 딱 까가지고 입에 딱 대주면 어떤 현상이 오게요? 돌 안 된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침지해. 석류 아시죠? 석류. 우리 뭐 어릴 때 석류 그 간식인데 담 넘어온 거 많이 따먹고 막 도둑질만 했는데 이 석류가 익으면은 끝이 쩍 벌어져요. 그걸 반으로 쪽 쪼개면은 안에 투명한 알이 나와요. 투명한 알이. 그 투명한 알, 작 같은 투명한 알이 안에 하얀 알이 있고 그거 그냥 아,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10년이나 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요 하나하나씩 먹으면 자꾸 쉬워 이러니까 어릴 때요 그 알을 다 뽑으면 한 20개 나오거든. 그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딱 모아가지고 입에 침이 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입 안에 침 보이시면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참 오묘한 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요. 김기동 집사 입을 통해서 앵두석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 청각기관으로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이 기본 들은 감각이요. 뭐, 물론 시각으로도 봤지만, 들은 감각이 내 뇌로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럼 뇌에서는 명령계통인데 이 뇌에서는요 어떤 명령을 딱 감각이 오면 바로 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럼 명령이 뭐냐? 침샘을 자극해라 오바. 그러면 이제 침샘을 자극 딱 하니까 침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고 막 웃고 즐기는 사이에 막 내 입에 침이 좀 고였어요.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막 침이 고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 오묘한 우리 몸속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으면은 엔돌핀이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성전에서 웃는다 이거는요 안에 있는 병 다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서 남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구조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겨울에요 되게 추울 때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면 소변 대변은 중국말입니다. 똥오줌은 우리 한국말입니다. 오줌을 누면은 이제 오줌을 누울 때 남자들은 오줌을 누울 때 서가지고 누거든요. 앉아서 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서가지고 누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오줌 누는 신용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줌 누울 때 앞을 보냐 밑을 보냐 나는 중간을 봅니다. 단호 갑니다. 이제 단호잖아요. 단호면 어떤 상황이 딱 오냐니까. 오줌을 받으면, 아이들 오줌을 받으면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오줌이 뜨겁습니다. 우리 몸 체온하고 똑같이 되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이 뜨거운 것이 오줌보에 있는 것이 쑥 빠져나갔다. 그럼 오줌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생겨요. 오줌보 안에는. 온도 변화가 갑자기 생겨요. 그 변화가 생긴 것은 우리 몸속에 모든 신경계통으로 해서 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뇌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오줌보에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명이 딱 감각이 딱 들어오면은 이 뇌에서는 명령을요. 온도를 맞춰줘라 오바. 각 신경계통에 딱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 몸은 온도 맞추었음 오바. 손님 배웅하려고 갑자기 아파트에 뭐 옷도 안 걸치고 딱 나는데 찬바람이 차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딱 차버리니까 빨리 그 온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명령을 바로 내리니까 온도 맞춰주러 오봐 온도 맞춰서 오봐 이렇게 돼. 우리 몸은 이렇게 오묘해.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여러 수억만 개의 이런 모든 기관과 세포 속에서 신경세포 속에서 오늘도 또 일주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또 세상 나가면 스트레스가 오고 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생기면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이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이 세포가 유전자 DNA 이런 걸 잘라버려요. 그걸 공격하게 되면 그러면 세포 변형이 일어나요. 막 의학적으로 조금 말하면 그 세포의 전자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자꾸 옆에 전자를 빼앗아 그래야 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암세포예요. 변형되는 암세포. 담배 안 피는 사람 하루에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10개 내지 20개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담배 피는 사람은 하루에 400개가 생겼다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생겼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이 약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세포도 공격받아서 앞에 암세포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지만은 지금 기존에 하루에 생겼다가 없어져야 될 세포가 축적이 돼버려요. 그럴 때 내가 암세포가 5천 개가 있다 만 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억 단위가 되면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암세포가 언제 몇 개 있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시간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영과 관열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료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시간이 기도원이 돼야 되고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조그만 병마도 낫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김기동 씨의 말대로 앵두성류 이야기 듣고 우리 입이 침이 고여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물며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이 은혜는 감각은 모든 뇌에서 그냥 명령을 맞 구석 세포 구석으로 싹 퍼지길 그러면 내 몸은 정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복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집회에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집회에 있어요. 여러분 저녁 집회 딱 올라가면 되게 피곤합니다. 왜? 내가 막 계속 자다가 일한 게 아니고 일하다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그러나 집회 마치고 내려오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뻥 떠버려 아주 가벼워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이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랑이에요. 영혼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랑 제가요 참 이해를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 물에 빠지고 앞집 아이가 물에 빠졌다 그럼 자기 자식을 죽이고 앞집 아이를 살린 이거 이해가 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부 죄인이잖아요. 전부 죄인이다. 죄의 삭선 죽는다 이 말. 그럼 생명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벌과 저주는 생명을 내놔라. 생명. 그러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생명 바치는 것은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좋다. 내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도 받겠다.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양을 잡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못 대처먹었냐면 죄 딱 짓고 나서 한 마리 잡아버리면 되거든. 죄를 딱 짓고 나니까요 한 마리 잡아버리니까 막 간단히 끝나거든. 이러니까요 타성이 딱 부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깊숙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세밀하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또 뭐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을 제가요 이 호세아서를 딱 읽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라는 것은 예수하고 같은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부인을 창녀, 고멜이란 창녀를, 부인을 맞이했잖아요. 맞이했는데, 아, 여러분, 뭐, 남자로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뭐, 창녀를 맞이한다. 이거는 뭐, 보통 남자가 아니면은 뭐, 이해가 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맞이했으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이 고멜은, 이제는 막 딱 청산하고, 정말 호세아와 같이 막, 정말, 막 일편단심,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결혼한 고멜이 또 다른 남자와 또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배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는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막 한 번 용서 받았으면 안 해야 되지. 그런데요, 또 다 밖에 나가 또 다른 남자, 첫 번째 남자 아이 또 다른 남자 또 해가지고 또 임신해가지고 또 아이 또 낳아. 호세아는 자기 부인을 또 받아줍니다.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그러면 두 분 그렇게 해서 막 그럼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또 밖에 나가 또 다른 애가 또 이래 해가지고 또 나.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고멜의 사랑은 하나님과 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갓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고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진정코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랑을 꼭 체험하시고 정말 끊임없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뭐냐? 영혼 구원의 사랑이고 영혼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와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이웃의 사랑을 또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 구원의 일방적인 사랑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으로 또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고 이러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모자라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모자란 짓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떳떳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랑 우리를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돈을 보태주고 육신 봉사를 좀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보다도 우선적인 사랑은 이웃의 영혼구원을 영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의 영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봉사가 되고 그 영혼 사랑하면요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그 영혼 사랑하면요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도움을 좀 받으면요 입을 벌리고 들어 누워 버려요. 그러면 야 이거 몇 번 도와줬더니 이제는 막 더 달라 그러네 참 뻔뻔하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영혼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영혼이 불쌍하다. 그럼 이 영혼 사랑은 영혼 구원의 사랑은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영혼 사랑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랑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이웃에게 우리가 분명히 받은 것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영적으로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영적으로 줬을 때 뜨거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의 역사의 결과에 의해서 5천명이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현실의 삶 속에서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떳떳이 문제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 담대함을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불신자는 우리를 부러워해서 불신자가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여튼 영혼구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자 고구마 전도법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요 약간 뭐 유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철야기도 5년 동안 새벽 1시까지 전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참 기도를 하다가요 눈을 딱 뜨니까 1시 40분이었어요. 근데 1시 40분인데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몇 사람 안 나오고 뒤에서는 사찰 집사님이 뒤에서는 뭐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밑에 떡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졸았나 싶어가지고 그 눈을 딱 뜨는데요 선명하게 제 앞에 나타나는 게 내가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왼쪽에서는 새카만 땅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막 뭘 캐고 있는데 감자였어.
오른쪽은 쭉 팔았는데 고구마 줄기가요 막 쫙 나와 있는데 이 고구마 줄기에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고구마를 쪄가지고 막 밥, 소두에 막 올려갖고 막 둘러앉아고 막 흰머리 한 막 이렇게 둘러맨 사람들이 막 쭉 하고 있어. 그것이요 딱 생각이 나서 금방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날 말씀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철회 예배 때 말씀이 그런 말씀. 제가 5년 동안에 전도한 결과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그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요. 이거 막 고구마 삶아 먹을 때 막 쪄 먹을 때 막 이건 나는 이 젓가락으로 찔러 봐갖고 막 계속 찾아내는 것처럼 이 주위에 전부 감자 오마 다 많다. 이거 막 찔러가지고 익은 거 있다. 이게 야 작정된 영혼이다. 이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자 고구마 전도법 이거 약간 복습을 하면 이게 막 사실은 정말 우리는요 여기 딱 머리에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예,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젓가락. 그 예수 믿으십니까? 하기 전에 칭찬 많이 해주시라 그랬죠. 예, 여러분 칭찬할 것은 여러 수천 가지입니다. 제 우리 과천 도서관 앞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요 머리가 한 짐이라. 머리가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머리가 자기가 원 곡설이고 하여튼 머리가 막 이렇게 싹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래 돼. 그 한짐이라 막 핀을 이렇게 꼬꾸꾸 제가요 딱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딱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안녕하십니까. 뒤에서 보니까요 머리가 유행의 천변을 걷고 계십니다. 머리 미장원에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묻는 게 조금 뭐 헤어 디에 디자이너 같이 그렇게 물었어요. 머리 어디서 하시니까 이건 내 머리인데 라면서 유행의 첨단을 걷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자매가요 막 기가 차듯이 칭찬해주고 딱 찌르면요 아주 막 칭찬할 건 너무 많아. 여러분 막 식당에서 딱 물 마시면서 내가 다닌 식당 중에 물맛 최고잖아요. 여러분 경상도에 막 이 물맛 대길이네요. 그러면은 물맛이 뭐 다 똑같이 다 똑같는데 물맛 너무 좋습니다. 아줌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 물맛 좋은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관계 없어도 칭찬해주고 어딘가는 하여튼 칭찬 조건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뭐 넥타이 이러면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너무 잘 어울려 이상하게 촌스러운데도 너무 잘 어울려 오늘 넥타이가 막 완전히 삐까뻔쩍하네요 막 야리꾸리하네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익은 고구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고구마라고 딱 판단이 되면은 생고구마라고 딱 판단이 되면요 여러분 다음 고구마 찌를 힘이 생깁니다. 아, 그거는 생고구마니까. 생고구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생을 안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생고구마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찌를 수 있고, 또 익은 고구마는 무차별로 많이 찌를 수 있어요. 그저 무차별로 찔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요, 결국은 나중에, 제 회사 운영하는데, 영업하는데, 이런데, 여러분, 이 가망 고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망 고객, 이 가망 익은 고구마, 이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면요 그게 나중에 익은 고구마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요 익은 고구마를요 내가 영업에 혹시 여러분 보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보험하는데 내 영업의 대상이다 요거는 고구마다 생각하면 이거는 막 어디든 적용돼 어디든 적용돼. 그러니까 그저 무차별로 많이 찔러버려. 그럴 때 하나님은 익은 고구마를 우리에게 정말 많이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쓰레받기로 쓸어 담는다. 동네에서 여러분 미장원 뭐 빵집 뭐 슈퍼 이런데 동네에서요 이런데는 문만 열면 아침에 열든 점심때 열든 저녁에 열든 문만 딱 열면 똑같은 고구마야. 문만 열면 똑같은 고구마야. 언젠가 하든 어쨌든 내가 문을 열면 똑같은 고구마 똑같은 고구마는 죽사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우리 도산나게 오며 가며 요 앞에 있는 가게들 이런 것들 오며 가면 일부러 막 가지 마시고 교회 올 때 갈 때 한 번씩 들러가지고 이렇게 찔러보시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문을 조금 뭐 미장원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여기 우리 호산나 교회죠. 잘 압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 바빴으면 그래요. 좋은 교회 옆에 놔두면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제가 믿어보기 너무 좋아서 한번 잠깐 들렸습니다. 예 우리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꼭 나오세요. 그럼 뭐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꼭 믿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탁 나와. 그러면 박 집사가 5분 뒤에 또 들어가. 안녕하세요. 우리 호산나 방금 왔다 갔는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예. 우리 이 미장원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꼭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요. 예. 안녕히 계세요. 조금 있다가 또 유 집사가 또 들어가. 띵똥. 안녕하세요. 저 호산나 교 오늘 호산나 교회 무슨 일 있어요? 왜? 한 20명, 30명만 들어가면요. 그 미장원 주인 돌아버려, 돌아버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 과천교회가 전도 한번 딱, 그, 이런 거 한번 하면요. 600명이 나와버려, 600명이. 그러면은, 월요일, 수요일 같은 팀이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팀이고, 금요일은 구의장 건축 때문에 안 되고, 토요일은 남성 전도팀이 나가고, 막 교회 차원에서 월, 화, 수, 목, 토, 매일 나가버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10단지 딱 이러면 10단지 쑥밭을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10단지 사람들이 막 과천교회 때문에 죽겠어요 죽겠어요 못살겠어요 못살겠어요 막 과천시청에 막 진정서 나오고 막 못살겠다 못살겠다 아이고 못살겠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지가 답답하면요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못살겠다 못살겠다 무슨 일이 툭 떨어지잖아요.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과천이 7만 5천인데 우리 과천교회가 13,000명. 여러분 부산을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앞으로 계속 뜨는 교회, 세계를 복음할 교회. 예, 그러니까는 이 생복음화도 계속해서 찌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찌르는 만큼 횟수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자꾸 시기를 당겨주세요. 그러니까는 생고구마를 계속 찌르고 그 찌른 가운데서 익은 고구마 찾아내고. 근데요 아, 뭐 나가야 되는데 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익은 고구마 익은 것 같은데 자꾸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뭐 복음 제시를 또 뭐 사형이나 뭐 전도 복음을 딱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한데도 내가 좀 그래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래 했는데도 자꾸 뭐 망설이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러면 돼. 그러면 돼. 여러분들이 정탐꾼 역할만 해주시면은 교회에서는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합니다. 여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제자 훈련도 잘 시키고 또 완전히 그릇이 딱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 놓고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냥.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찾아내기만 하면 그냥 딱 붙여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익은 것만 막 정탐꾼 역할을 해가 내 주위에 익은 것만 딱 찾아내가지고 막 딱 연락만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제로 찔러볼 때요 결손 가정도 찾게 되고 할머니 혼자 있는 집도 찾게 되고 상처받은 고구마 뭐 반쯤 익은 고구마 고구마도 고구마별로 뭐 종류별로 다 찾아내야 다. 예. 제가요 3시에 과천에서 오후 3시에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처음에는요 과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에요. 아, 이건 공원 많아요. 근데 갈 때, 딱 갈 때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중간에 작두도사라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천신보살, 만신보살, 뭐 작두도사, 뭐 절 표시해놓고 빨간 깃발, 뭐 흰 깃발 이래가지고 막 전보는데 요 주위에도 있죠? 예, 네, 있어요. 그럼 그거는요 반 죽여야 돼. 그거는 젓가락으로 쑥밭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정신 못 차려로 막 찔러가지고 이 고구마 죽 반티에 돼버려 그냥. 제가 딱 지나가는데 작두도사. 그래 나 일부러 간 건 아닙니다. 전도 나가면서 그 과정의 길에 작두도사 있었어요. 그 내 마음속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돼. 저것도 고구마인데 내가 한번 찔러보자. 뭐 안 되고 말고 한번 찔러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드르륵 열었더니 대감 모자를 딱 쓰고 한복을 딱 입고 이렇게 딱 손님인 줄 알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딱 써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잘못 들은 건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저 과천교에서 왔습니다. 예 혹시 예수 믿습니까 이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일러대. 야! 여기 왔는데, 여기 그러면 니 믿는 신이 있고, 내 믿는 신인데, 여기 막 여기, 이 소XX, 개XX 막.
뭐 갑자기 험악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요 제가 아 예상대로 왕생가 오마구나. 그러나 싹 웃으면서요 아저씨 그래도 꼭 한번 예수 믿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찔러볼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싹 웃으니까 그래서 딱 돌아서는데요 내 뒤에서요 야 10원짜리야 욕을 하는 욕을 10원짜리 보통 욕 조금 심한 욕 야 20원짜리야 조금 더러운 욕 야 30원짜리야 여러분 뭐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30원짜리 욕이 별로 안 와닿는 모양인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한번 나를 다시 볼 건데 30원짜리 하면서 막 뒤에서요 막 막 사태질 하면서 벗은바람은 나와가지고 막 뭐 그럼 이러는데 내 탁 돌아서면서 막 가, 탁 뒤에서는 막 내 욕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요 막 옥태바리 작두도사 구멍 한번 냈다 옥태바리 저거 계속 찔러서 푹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막 승리의 쾌감이 막 와 내 막 와 기분 좋대 기분 좋 뒤에서는 욕하고 있네 막 오 마이 너 이제 한번 찔렸다 이제 니는 있게 돼 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 25분에 그 지나가는 시간이 3시 25분 문 떠르렁 이러고 또 앉아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거든 누구시더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제 과천교에서 아저씨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와! 너 이름 대봐 이름 대봐 어? 과천시청에 고소할 테니까 이름 대봐 야, 이 소약색소! 개색소!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는데요. 내 앞에서요. 눈 딱 쳐다보고 뺑가시 웃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아저씨 꼭 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화나는 사람 앞에서 웃으면요. 돌아버립니다. 돌게 만들어야 돼, 돌게. 그래서 아우,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왔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찔러볼게. 그러니까 막 벗은발로 나와보면 어제는 30원짜리까지 욕했는데 50원짜리까지 나갔습니다. 야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30원짜리야 이 어디더라 어? 이 40원짜리야 패! 패! 이러고 막 뒤에 사람들이 나와서 다 보고요. 근데 딱 돌아서면서 막 가는데 막 뒤에서 막 욕을 하는데 막 꼭 잡아 물듯이 욕을 하는데 막 저는요 막 할렐루야 오케이 바리 너 두고 찔린다 구멍 두 번 났다 막 오케이 말 완전히 기분만 날라가는 거야 그냥 와 그 작두도사 지르니까 승리의 쾌감이요 엄청 여기 주위에 있는 천신보살 만신보살 요 점쟁이에 전부 다 한번 들어가서 뭐 확 다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왜 호산나 교회가 여기 하단에 있는데 하단에 어디 점쟁이가 있어 어? 네가 이사 가려면 가고 우리 교회로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다 쉐리 찔러버려 그래 나중에 세 번째요 또 토요일 날 지나가다가 나는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또 한번 드르르 문 딱 열어서 떡니까 하얀 게 앞에 하얀 게 딱 보이는데요 엉겹결에 내가 탁 피했는데 소금이야 소금 저를 확인도 안 하고요 문만 열으니까 소금을 던져서 이 이야기는 뭐냐 3시 25분만 되면 작두도사 긴장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림자 보이니까 저 왔구나 저거 이래가지고 어 그러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내면서 막 와라라라 하는데 지가 3시 25분에 긴장한 게 아니고 소금 준비하면서 긴장하고 그날 저녁부터 긴장하고 오늘도 드디어 토요일이 왔구나 3시 25분에 이거 또 오겠구나 지가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나를 그러니까 막 그냥 그저 나는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막 기도하고 있다 어 아저씨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문 딱 열면 장사 잘 되십니까 하면서 막 다섯 번째까지요 방방 떴어요 제가요 여섯 번째니까 6주째 6주째 아 지나가다가 그냥 문 여는데 뭐 그래서 문을 6주째 문 덩여 안녕하십니까 예 또 왔습니다 아저씨 이제는 얼굴에 친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작두도사가 지난주까지도 빵빵 떠다가요. 그 뒤에는요. 이 대관문자를 약간 빼땅하게 쓰고 이렇게 딱 턱을 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요. 지난주까지 막 했거든. 딱 보더니 장난 그만 치세요.
완전히 물고구마 돼가지고. 장난 그만 치세요. 내가 감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문을 딱 열었더니, 바로 이래. 문을 딱 안 열으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한 여자가 막 전보고 뭐 어떻게 하더니, 그 내 때문에요. 빨리 접어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서 6,000원을 뭐 받고 이렇게 빨리 여자 하나를 내보냈어요. 제가 딱 들어 앉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게 뭐냐? 자꾸 넘어왔는데, 당신이 정 자신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데,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면 내 과천교회 가겠다.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면 내가 과천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선생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매주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간증을 간단히 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간증을 간단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저씨가 뭐 시간은 오래 끌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아니,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당신 아버지로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럼 뭐 미쳐본다. 하여튼 기도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천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3일 4일 동안 있는데 뭐 하루만 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망고키 반대하다가 마지막 날 한번 가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내보고 길을 좀 대달라 그래.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요, 길 좀 대달라 그래. 왜요, 이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만약에 가면 과천교인들한테 내가 작두도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내가 이야기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작두도사 온다! 작두도사 다 이야기해버렸어, 다. 마지막 날에요, 그분이 내 차에 딱 타고, 스스로 자기 내 차에 타고, 우리 이천 기도로 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지. 그리고, 2,500명 정도가 막 기도원에 쫙 방석으로 쫙 앉았는데, 맨 앞에요. 우리 딱 바람잡이 역할 해가지고, 맨 앞에 딱 앉혔어. 맨 앞에 딱 앉히고, 내가 대각선, 그 대각선 뒤에 딱 앉았어. 한 20분 동안은 기도원 그 뜨거운 분위기, 그 20분 동안은 맹수 앉아있더니 뭐 박수 치고 뭐 찬양하면서도 찬양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못하면서도 박수 치고 이러더. 마지막에요, 미국에서 온 담리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다 일어나서 뜨겁게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일어나고 막 주여 하는데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 주여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막, 작두도사 하늘을 보고 막, 뛰어뛰어 하는데,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빙 도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아, 이 뜨겁게 역사한다. 그 조금 이따 한 1분 뒤에요. 1분 뒤에 무슨 소리가 옆에 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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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가깝게 들려가지고요. 보니까, 작두도사가 두 손 들고 있다가, 손을 요렇게 딱 해가지고, 보통 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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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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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헌식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아 그냥 그 모습 보더니 그날 기도였거든요. 아 옆에 또 장로님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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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300명이 막 주여 주여 내가 나중에요 그분이 하도 뛰길래 그냥 같이 안고 그냥 꾸랑을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그분. 그러니까 뭐 그분이 울고 있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형님이 목사님이었어. 알고 보니까 작두도사 가짜였습니다. 공사판에서 중노동 하다가 계룡산에 2주 들어가 있었대. 대구에서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보통 동생도 아니고 사기꾼 작두도사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기도. 그런데 저는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찔러본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되니까 나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찌를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젓가락으로 찌를 때 왜 이 사람을 내가 찔렀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찌를까 말까 하다가 그 많은 중에 요 사람을 찔렀다. 그 찌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심 놓고 그냥 힘있게 찌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고구마는 그래도 믿어야 된다. 다음에는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멍 많이 내버리면요. 요게요. 작두도사 여섯 번 딱 찔러니까 막 돌아오는 거 보세요. 불신자들은 자존심을 꽉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자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나중에 딱 내려가면요. 찌른 사람 앞에 또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조금 멀어도 찌른 사람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찔린 사람, 이 익은 고구마는 교회에 일단 왔다 이러면 예수 믿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정착이 아주 정착률이 높아요. 교육만 제대로 딱 받으면 바로 신앙 성장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천교회에서요, 신도시에 20가정 분양받아가지고 과천을 이사를 했습니다. 신도시로 20가정 갔는데 20가정이 다 한번 전도했겠습니까?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동네만 1700명이라 우리 동네만 신도시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것 때문에요. 우리 과천교회 버스가 세대가 들어와. 원래는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요. 막 무차별로 찔러보니까 이거는 막 쓰레받기로 막 쓰러다. 막. 예. 지나가는 고구마 막 굴러다니는 고구마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길거리 막 보이는 게 고구마라. 그냥. 이 주인은 막 완전히 싹 훑어버리십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이러면 딱 아파트 새로 짓면 막 가슴이 쿵쿵 뛰어요. 왜? 드디어 고구마 밭을 일구고 있구나. 예, 그저 많이 심으라 그냥. 고구마 많이 심어라 그냥 젓가락 두 개로 확 까집일 테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구역이 크게 부흥한 또 결과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48평입니다. 그런데 7층에 신혼부부가 왔는데 48평이 신혼부부가 왔어요. 우와 이거 신혼부부야. 신혼부부가 48평. 돈 있는 집안이에요. 돈 있는 집안.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저 아버지는, 하여튼, 국가에서도 또 높은 분이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야, 얼마나 잘 살면 우리 신혼 때를 생각하니까, 정말 연탄, 그 흔한 연탄 보일러 없이 연탄으로, 그 단칸방에서 한 3, 4년, 5년, 지하 채방을 전전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 참 축복받았다.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아무 데도 안 다닌 거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산책을 이렇게 좀 저녁에 하다 보면은, 부부가요,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뭐, 닮지는 않았는데, 부부가 닮았다면 또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참, 서로, 참, 둘이 어떻게 남매지간 같습니다. 참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닮았습니다. 하면서, 혹시 세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딱 그래 막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그래. 그래서 아 왜 어떻게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서요 아 아저씨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뒤부터요 제가 만나면은 배가 조금씩 불러와. 그래서 아이고 저 예쁜 애기 가지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막 싫어.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면요 안녕하세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요 나중에는 내 딱 보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딱 보면 저쪽으로 딱 가고 하여튼 동네에서요 딱 뭐 스먹스먹 그렇게 막 인사 잘하던 사이가 스먹스먹 해져버렸어. 내가 젓가락으로 찌른 다음에 스먹스먹. 우리 처가 이래대. 낮에 그 세대가 한번 불렀대. 그래갖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요만한 팥값병에 여기 넣어가지고 주면서 아 놀러오라고 아 뭐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서 좋다 이러니까 어머 예수 이야기 하려면 이게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커피도 안 마시겠어요 이러면서요 탁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뭐 또 서먹서먹 해갖고 그냥 나가면서 그 뒤부터는 우리 처하고도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네 막 근성으로 대답을 이렇게 했대.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이가 좋다가 예수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요 나 경계하고 왜? 그 불신자의 선입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높이 신앙으로 봐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젓가락으로 많이 찔리고 구멍만 많이 나면 금방 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남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날은 하여튼 젓가락 찌는 그것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새벽 2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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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를 보니까 2시야 이 뭐야. 13층 우리가 11층인데 13층에요 약간 그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띵동 해갖고 문을 열으면 할아버지 두 칸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13층으로 올려가지고 보면은 조금 있다가 또 띵동해 또 할아버지 또 내려왔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 할아버지가 또 이거 오셨나 보다. 아니 누구세요? 화면을 또 보니까 화면에 뭐 여자인데 뭐가 막 얘한테 이래. 밖에서 요 딱 문 앞에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니 7층에 사는 세대이나 남편 뭐 문을 또 열어보니까 이 배를 잡고요 딱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애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딱 잡고 막 이렇게 비트는데 남편이 제주도 출장 갔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해. 그냥 남편이 제주도 또 보니까 이거 급하네. 우리 처가야 막 어떡하냐고. 그래 자기가 병원은 자기가 알 수 있는데 병원은 졸지에 내려갖고 막 지하실에서 차 갖고 올라오고 우리 처는 아이들 학교 뭐 도시락 사줘야 되니까 있고 졸지에 내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우리 새댁 뒤에 타고 앞에 가네. 좌회전 우회전.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막 기쁜 마음이 오지만은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막 119를 부르지 왜 내한테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개인 병원인데 5층인데요 그 자기가 그 치료하는 그 병원인데 의사가 옥상에 살고 있고 그래 그 당지 간호사도 있고 좀 병원이 컵디다. 그 딱 들어가니까 막 이제 막 이제 애 막 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막 양수 딱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수술이 바로 들어가고 급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요 저녁에 배가 살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남편 출장 갔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남편이 그럼 빨리 급하면은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으로 전화해라는데 자기 친정엄마가 이러더래요. 아이고 애 나오려면 하늘이 놀아야 돼. 하늘 보니까 계속 바라더랍니다. 참 순진한 부부야. 참 순진한 부부야. 참고 참다가요 이제 막 틀어지는데 그때 새벽 2시인데 남편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 꺼져있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게 우리 집에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막 녹는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막 확 떠오르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나? 그 막 아프다 감지르고 막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요 뭐 모자 딱 쓰고 딱 일하더니 턱 문 열더니 보호자 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래 보호자 되십니까? 내가 들어서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애 볼 때도 안 들어갔어요. 드디어 못 볼 거를 보게 되는 거지.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막 들어오세요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뭐 깊은 얼굴이 아니고 막 급한 얼굴이라 보니까.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럼 어렵게 또 들어갔는데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지만은 또 그 모습이요. 여러분, 여자가 이 배꼽하고 배꼽 밑에 배가 이 골반 뼈가 딱 튀어 올라와서 쫙 달아붙어버렸어요. 배꼽 밑이 딱 달아붙고 이 배꼽 위에가 이 갈래뼈가 휘잉 늘어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됐어. 여기가 아이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러고 있는데 마스크 하고 있는데도 혈압 뚝뚝뚝뚝 떨어지고 완전히 급해가지고 뭐 주사 계속 놓고 뭐 촉진제 놓고 이러는데 이러는데 간호사가요 옆에 막 뺨을 탁탁탁 때리고 뭐 하여튼 급해. 그러고 막 이 의사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전화 잡고 있고 막 뭐 왔다 갔다 해. 그날 그 모습 딱 보고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산모 거기에 그 배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사람이 유연성이요. 갈비뼈가 이렇게 됩니다. 갈비뼈가 세로로 서 있었습니다. 이래서 쏴 이랬는데 그 배 위에 내가 손을 딱 얹고요. 막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 막. 하나님 막 무슨 기도를 했는지 막 앉아갖고 막. 언제 지나는지 몰라. 막 하고 있는데, 톡톡톡 치더니, 톡톡톡 치더니,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보니까,
산모는 딱, 딱, 요, 마스크, 산소 마스크하고 쭉 쳐져갖고 있고, 난 손 위에 또 올려져 있고, 그 카드비에요 하면서 막 빨아내고 있고, 막 촤 하고 닦고 있고 그런데, 막 에, 하는데요. 의식을 딱 잊고, 산모는. 의식을 딱 잊고. 그런데, 내 보고요. 막,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는 애가 그렇게 못생긴 거 나 처음 봤어. 완전 이티입니다, 이티. 의사 선생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 딱 들어가더니요. 딱 앉아고 첫 마디가, 목사님이십니까? 젓가락으로 찌르니까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그 내가 아이라 그랬어요. 내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보호자도 아이라는 것도 사실도 알고 그래서 이 의사가 고백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의료 사고가 나면 나 의사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체포도 했고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예배도 드렸고 한데 괴로워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딱 잊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들어오자마자 내가 그러더라네요. 들어오자마자 손을 따고, 뭐, 누구나 할 필요 없이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지 한 2, 3분 내에요. 쑥 내려오더랍니다. 쑥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그냥 막 감 지르네. 그래가 쑥 그냥 났는데, 그러면서도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자기는요, 막 엄청나게 그 현장을 보게 된게 현장을.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은 하여튼 사고 없이 생명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막 누 앞으로 모든 치료비 뭐 이런 거 전부 무료다. 그리고 집사님이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의사 뭐 이런 공짜로 놓는 애기 공짜로 놓는다 이런 거만 혹시 서울에 친척분들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전부 공짜라 전부. 그래 그 뒤로 세 명 또 공짜 했다 이미. 그래가지고 막 공짜 이것도 전도에 사용되어지는 거거든. 그 공짜를 그래가지고요 막. 이 의사 나중에 딱 그날 아침 10시에 남편이 딱 왔습니다. 남편 딱 와서 내 앞에 딱 꿇어 앉아서 10분 동안 우는 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내 앞에 딱 두 손 잡고 우는 거. 그 가정과 그 의사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젓가락 나는 뭐 오면 가면 그냥 젓가락으로 찔러버려 젓가락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 이게요 한 가정을 살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성경 속에서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의 기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고 정말 이 엄청난 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럼 불신자는 그 능력을 보고 부정한다는 사실 이것이요 영혼군의 모든 것이 영혼군의 초점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원통함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나는 왜 자꾸 안됩니까 나는 젓가락을 들어도 계속 찔러도 고구마 안나오네요 이건 안나오네요 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습니까 나는 도대체 뭔데 저 이렇게 엎친데 겹치기로 문제를 줍니까 왜 나는 안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자꾸 안된다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자꾸 안 된다 하느냐? 왜 너 자신이 그렇게도 힘이 줬느냐? 왜 안 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뱃속부터 축복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약간의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썼습니다. 뱃속부터 축복받은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을 것인데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다가 뭐 장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심은 좋습니다만 자꾸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있을 텐데 그냥 막 손에 털 붙여갖고 이렇게 하다가요 고생 직설나게 그래가지고 형이 막 죽인다고 막 칼 들고 다니 형제지간에 살인사 끝나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요 삼촌 라반님이 도망가라고 꼭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만 중간에 가다가요 정말 돌베개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때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 내려와서 천사가 오락내리거린다 이때요 딱 야곱이 딱 잠을 딱 깨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 이때까지 내가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때까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요걸 깨달은 거죠.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요 동시에 에서의 마음을 살살 어루만지면서 나중에 만나면 야곱하고 통해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때까지 내가 고생하고 여러가지 말하고 안된다고 불평불만 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동시에 응답해버려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집회가 있으면 이스라엘로 딱 됐다가 또 한 3, 4일 지나면 야곱으로 왜 돌아가나? 어?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이스라엘과 또 하는 것 같이 해놓고 밖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야곱으로 속 돌아가 버리냐? 왜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며 한도뼈까지 부러져가면서 받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우리가 찾아 먹기만 하면 돼. 주위에 익은 고구마 감자 많아요. 감자 고구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익은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 빨리. 그러면 찾아낼 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할 때 그때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엄청난 복이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요 여기에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이요 쏟아버려요 쏟아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하단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호산가 교회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부산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파리 꿀 빨아먹듯이. 앞에 막 한 건, 요거, 와, 요거 한 건 하면 5천만 원 벌거든. 그러니까 막, 요거만. 그것 때문에요. 내가 병 들어가는 거 모르고. 여러분, 이 부산 땅이 다 내 땅인다 하더라도, 50세 때 가난 걸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거기에서 아웅다웅 하다 보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영적인 거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몸속은요 자꾸 피폐해가고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육적으로 병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 5천만 원 그걸 떨어지면 좋지 그러나 그때는 호황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암세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파리 꿀 빨아먹대. 파리 꿀은요 꿀 딱 생기면요 평생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꾸 저 인상을 보니까 막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흉내를 내겠습니다. 파리가 꿀을 딱 발견했다. 벽에 하나 묻은 꿀을 발견했다. 그럼 딱 한 이렇게 달거든. 이 평생을 물었거든. 와! 와! 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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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요 파리채 딱 들고 죽일지 모르고 그걸 못 봐. 파리채 들고 있는 걸 못 봐. 꿀만 아니었으면 뭐 이 그림자 때문에 뭐 바람 때문에 싹 도망갔을 텐데 이 꿀 고기에 막 밥을 꿀 속에 파묻혀서 적사해버려 팍 돈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거 먼저 우선순위 두다가 여러분 죽어가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이제 살아봤지 않습니까. 막 아무리 될 거는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고 그러나 우리는 믿는 뒤에 배경이 있고 또 감사할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을 먼저 가 계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한 채 앞을 못 내다보는 그 팔이 꿀 빨아먹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세계를 좀 넓게 보고 요 지역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좀 같이 이렇게 한 눈으로 한 초점으로 전부 다 넓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고 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지금 쪼들리고 하지만 저 재산 많고 또 잘 살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저들 속에 없는 생명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각불이 흘러야 되고 이 적각불이 흘러넘쳐서 주위에 자꾸 전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모든 나라 우리 사 우리 가정 이 IMF 탈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젓가락으로 그냥 젓가락 들고 그냥 그저 그냥 젓가락 들고 이건 아니건 모르겠어요. 그냥 찌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찌르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주 동안 권사님 집사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몇 번 찔러봤습니까? 그럼 안 찔러봤으면 양심이 찔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세 번 찔러봤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안 찔렀는데 많이 찔렀네 이러면서 나도 세 번 이상 찔러야 되겠네. 요렇게. 그래 찌르는 분위기로 가시네. 할렐루야. 네. 예, 이제는 정말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단 딱 내리시고 내 정말 영적인 갈대오르가 어딘가 이거 빨리 떠나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딱 보여주시면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해결되는 키예요. 영혼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로 꼭 왕노로 다시기 바랍니다. 네, 495장 찬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오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이거 정말 와닿잖아요.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찬양 속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들이 그 은혜의 가운데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부인하고 이 사랑에 푹 빠지면요 삼육 유행가도 막 제대로 들리고 정말 그 가사 속에 푹 빠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찬양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찾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주여 저희들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구원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분하고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감사에 너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예비된 크고 비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내가 먼저 받아서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쓰임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부산과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귀한 시간에 귀한 재단에 다시 섰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선질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이 예, 되었습니다.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 혹시 남편들 식사 다 잘 차려주고 왔죠? 제가 이 호산나교회에 와서 이 뭐 냉장 먹는 기분입니다. 술이 맞았다는 뜻이죠. 예,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들 참 너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서서 저는 뭐 원고 없이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워낙 맞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6살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새까만 고무신 신고 머리 빡빡 깎고 그래 이제 폼이 어떠냐면 손을 막 이렇게 손을 착 펴가지고 이렇게 차려대가지고 사진이 다 그래요. 사진이 여러 명 찍은 거나 혼자 찍은 거나. 그런데 까만 고무신에 이 지금 그 바지도 훌렁한 거 그다음에 배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배가 뻘떡해가지고 그때요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니까 우리 집 앞에 신장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2차선인데 그때는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막 단구지도 지나고 이러는데 그때 미군차들이요 우리 집 앞을 많이 지나갔는데 그때요 이 미군들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가 미군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나와가지고 막 미군들 앞에 그 조그만 것이요 헬로 김미 쪽 그래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김미가 기브민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냥 차가 아무데 이분들 뻔하니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요. 헬로 김민초 그래.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니까 원래 초콜릿이 없잖아요. 원래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 해본 거예요 그냥. 안주면 거꾸이고 뭐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조금 이따 한 대가 딱 오는데 또 아무리 해보고 안주면 거꾸이 원래 없는데 몰래. 그러면 헬로 김민초 뭐 그냥 또 한 대 또 와. 헬로 김민정 하면 툭 떨어지는데 내 얼굴보다 큰 게 뿐들 초콜릿은요 엄청나게 큰 게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 얼마나 맛있는데 그때는 우리 초콜릿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안사탕 이만한 거 1원짜리 이런 거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와 맛있대. 우리 친구는 내성적이라 내가 막 재미쩍 이러면 뒤에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내 하는 것만 따로 평생을 못 얻어먹었어. 제가 말하는 결론은 눈치챈 사람 빨리 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있고 안 하면 없어요.
이 조건에서는 안 주면 믿죠 본전입니다. 안 주면 믿죠 본전. 그러나 젓가락으로 익은 고구마를 찾는 것은 우리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익은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를 찾는 이것은 생고구마 많이 나타나고 익은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믿죠 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젓가락을 들고 일단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하는 그 마음 자세가 벌써 그 다음에 내가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에 관계없이 찔러볼 때의 그 중심은 내 삶의 초점이 영혼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믿죠 본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에서는 안 주면 안 주면 믿죠 본전이지만은 조건에 또 새로운 진이 조건에다가 하나가 붙들어 있는데 아이고 저 숲에요 고구마들 익은 거 아 굴러다니는 고구마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신이 딱 나면은 하나가 탁 떨어지면 여러분 팍 나도 모르게 찌르다가 익은 게 하나 탁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하나 탁 떨어진 거 그때부터요 아 이거 세 번 외치면 하나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군 차 나타났다 이러면 자 조금부터 일부 뛰어갖고 김미짜빠리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툭 떨어지고 조그만 거 두두두두두 막 나중에 막 스피아민들 거 처음 먹어봤습니다 내가. 그때는 뭐 껌이라는 게 없었어요 스피아 막 던져주는 거 있지만 하기야 뭐 초콜릿 받아 먹는 것도 여러분 세 번만에 한 번 해가지고 세 번 직화음 지르면 한 번 받아 먹는데 여러분 참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젓가락을 들고 익었나 안 익었나 이 단순한 마음 그 다음에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자를 예비시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젓가락 들고 익은 고구마를 빨리 찾아내는데 그 찾아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가 안 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내 자신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마 성지순례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요단으로 빠지는 나가는 물이 있더라고 지도상에 근데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많고 물이 참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죽은 바다가 죽은 바다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뱉어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산다 내 속에 생명이 웅틀거린다 내가 벌써 산다 받은 은혜 받고 삭히고 있으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낮에 이 감사헌금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명 있으면 봉투가 천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여러분 제가 해봤더니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일까지 4일 5일 남았어요 요때 생각의 변화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요 너무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인데 놀라울 정도로 소름이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는 거 너무 정확해 제가요 404동 과천 404동 605호가 지진 나오는 집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씩 4명씩 달아서 두고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48평 아파트 신도시에 당첨이 됐어요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당첨됐다 2년 전세 계약하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2년 전세 계약 끝나고 나서 이사를 딱 하려니까 그 다음날이 전세 계약 끝나는 그 다음날이 입주일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미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막 길을 잠깐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놓쳤다 이러면 막 충분히 갔다가 유턴 하는 데서 돌아와요 근데 놓쳤으니 또 죽으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 놓쳐버렸다 그러면 그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확 틀었을 때는 알이 하나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지나가나 이래요 우리 생각을 약간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죽어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일단 급히 나왔어요 막 가방도 갔다 올게 하고 나왔는데 차 키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을 탁 걸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안 가져왔네 그럼 신경질 나죠 그러면 다시 핸드폰 그러면 신경질 낼 필요 없어 우리는요 왜?
시작하면 그 시간에 중간에 사고가 있거든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가 계시고 그 시간을 조금 딜레이시키는 거예요. 딜레이시키는 게 우리에게 약간 이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두면서 그때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다 됐나 봐 이러나 이러면서 약간 갔네 이러면서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내려가가지고 자취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깔깔하고 핸드폰 하나 할렐루야 야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원하고 교통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하나의 사람이 체험하고 퇴원하고 한 몇 달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김종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 4일 동안 부흥회하는데 맨 마지막에 저는 뭐 이제 시간 이렇게 감사도 하고 했지만 또 맨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차고냐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 헌금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때가 1993년도거든요. 감사 헌금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300만 원 그걸 모르겠어요. 3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요일날 출근을 딱 해가지고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우리 금고에 700만 원이 딱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딱 뺐습니다. 300만 원 딱 빼니까는 300만 원을 딱 빼가지고 그 보니까는 반이 쑥 없어져요. 돈이 그 금고에 있는 돈이 반이 쑥 없어지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을 들고 한참 오래돼 한참. 그래서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한 달을 딱 올려니까 금방 싹 많아져. 아, 이 정도만 두 다발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이 왜 여러분 오늘 즉시 이 감사금을 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결실의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0배, 60배, 저는 그 퀴즈를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팍 와닿는 감이 뭐냐? 즉시 해가면 100배, 장머리 두 번 걸리면 60배, 세고 막 이래갖고 막 그냥 막 이래하면 막 30배,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맹해 있으면 3배 마이너스 떨어지는 비율입니다. 그게 축복이 떨어지는 비율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시하는 게 좋아요. 예. 적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도 물론 하겠지만, 주일날 가면 막, 여러 가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갈등 많이 생기면서 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원을 차에 놔두고, 주일날 봉투, 이제 헌금을 딱 하려고, 근데 교회 봉투가 이게 좀 작더라고요, 보통 그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원을 딱 이어가고 하는데, 1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고 나서, 그래 빡빡해요 봉투가. 그래 봉투 두 개가 빡빡한데요. 그 두 개가 빡빡한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내가 초신자인데 뭐 금방지게 이 두 개나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도 하나를 또 in my pocket